네, 일단 오늘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급락이 지금 나왔는데요. 급락이 왜 나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것들, 아이고,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 가격 평균을 조금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없어졌네. 자, 이거는 실수했어요. 240. 굵게. 다시 맞춰놓고 다시 맞춰놓고 같이 보실 텐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유상증자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면 유상증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잖아요. 이제 자는 자본금이거든요. 증응은 뭐예요? 이제 증가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면 있을 유자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있게끔 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무상. 보상 없이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을 받고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제3자 유상증자, 제3자. 그래, 나와 상대방이 1자, 2자잖아요. 3자는 그 외의 사람, 그 외의 사람들에게 유상증자를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주변에 뭐,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름아름 일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봤는데, 이런 것들은 호재로 시장에 인지를 많이 하고, 이 호재를 통해가지고 주가를 좀 부양시킬 때가 많죠. 근데 이런 건 항상 이제 나비비를에 입금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나비빌 전에 입금을 해요. 근데 조금은 해먹으려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 나비빌에 입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나비빌에 입금을 하지 아니하고 연기를 시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한세번 정도 연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세 번째 안 해버리고 맛이 가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번만 연기를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아, 기업이 조금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우량한 기업들은 웬만하면 나비비를 지킵니다. 나비비 전에 입금을 한다든지. 근데 나비비 입금 안 한다는 것은 뭔가 기업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설명해줬던 자료와 실제적인 자료는 달랐기 때문에 나비비를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소위 우리가 뻥카라고 하는데, 뻥카가 많아요.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유상증자 중에 요게 제일 좋습니다. 자, 주주 배정은 1만 공모는 우리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녹십자 MS나 얼마 전에 오이 솔루션처럼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선택권을 줄게요. 우리 거를, 우리 주식을 그래도 좀더 주주로서로 사보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주주들이, 아, 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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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겠습니다,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주주를 먼저 다 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 공모를 시키는 건데, 그럼 이 먼저 주주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신주 인수권,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나라가 다 한자라 가지고 어렵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먼저 주는 겁니다. 자본금을 납입하고 나면 자본금 납입 전에 신주 인수권을 먼저 줘요. 그러면 이 신주 인수권 팔지 않고 자본금을 납입하면 내한테 그게 됩니다. 주식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냥 신주인수권을 팔면 그만이에요. 팔면 팔 수도 있어요. 그것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또 자본, 그 사면 내가 이 주주 배정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샀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유상증자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반 공모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반인들에게 그냥 일반 공모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죠. 요 뒤에 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여기에 따로 유튜브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녹십자 MS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재무제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녹십자 MS가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다. 11월 4일 날, 여기 이제 넣었죠. 그게 최종인데요. 자, 그럼으로 나와요, 이제. 그러면 8월 22일 날 유상증자 결정했다. 최초를 제출했다. 그죠? 8월 9월 27일 날 1차 발행
정정됐다. 그리고 이제 11월 4일날 확정 발행가액으로 했다. 보라색으로 표시해놨다. 이 말이죠. 정정했다. 가격이 이제 이 가격으로 이제 마진 나오는 거죠. 운영 자금이 이렇게 기타 자금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쓰겠다. 우리가 이만큼 쓰겠다는 거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주 발행가액이 얼마냐? 발행가액이 얼마입니까? 자, 그 가격이 이제 4,485원이에요. 4,485원. 그러니까 현재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죠.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7,000원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이 신주 발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신주 발행을 만약에 4,400원 해가지고, 현재가가 만약에 7,000원이다. 신주 발행을 받은 사람들 그거를 들고 있겠습니까? 팔겠죠? 팔겠죠? 그 전에 당연히 주가를 한번 크게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가격대까지는 비슷하게까지 한번 더 좀 더 내려오겠죠. 뭐 5,000원 밑에 좀 더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애매하죠. 그러면 이제 보유를 할 수 있는 투자 심리가 또 살아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주주 배정 일반공고 나오고 이제 4,485원 요게 제일 중요한 가격이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나오고 신주의 상장 예정이 11월 26일. 자, 11월 26일이면 이제 상장이 곧 되겠죠. 26일이면 다음 주네. 다음 주 화요일이네. 상장 됐네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를 좀 더 내릴 수 있겠죠. 지금. 자, 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딴 또 공시가 있나? 자, 요거를 또 증권 발행 보고서. 증권 이제 발행했다. 발행했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얘네들 대주주도 샀다. 증자를 받았네요. 증자를 좀 더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고. 증자에 대한 청약 결과도 뭐 쭉 나오죠. 이제 청약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래서 뭐, 일단은 앞에서 먼저 받은 사람도 있었고, 납입을 다 했고, 신주는 11월 26일에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앞서 봤던 4,485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죠. 자, 우리가 차트로서 좀 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오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냐면, 6,000원짜리, 6,600원짜리에요. 그러면 여기서 약 2,500원, 25,000원이면 약 4배 정도 올랐죠.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뭐가 됩니까? 고가의 꼭지가 되죠. 거래량도 터진다, 그죠?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빠져서 다시 한번 들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도 봐요. 뭐가 됩니까? 이 자리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앞에 물량에 대해서 흡수하는 뭔가 이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여기 이후에 이제 빠져버렸죠. 밑에서 이제 다지는데, 자,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유상증자를 발행했는데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페이크성 물량이라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혹시나 뉴스가 있는지 같이 볼까요? 앞에서 10월 29일 날. 10월 29일 날. 먼저. 자, 녹십자 MS에 대해서 특별한 뉴스는 없었다, 그죠? 10월 29일 날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자, 11월 12일 날, 자, 이런 날은 자 중국 업체의 계약 소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봐야 돼? 요거는 이제 끊어먹는 물량이 존재를 했다는 얘기죠. 끊어먹는 물량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 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는 못했던 거고, 지금 축 떨어졌는데, 자, 오늘도 보면 4,980원까지 내려왔죠. 바닥을 이 부분이 다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4,485원이었는데, 자, 요런 가격대까지는 안 내려갈 거고요. 그 위에 한 요 정도 자리까지는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5,000원 밑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여기 반등을 봐야겠죠. 또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서 유상증자 가격은 또 안 깨거든요. 이 부분에 또 움직이다가 또 올라갑니다. 자, 그걸 조금 감안해서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